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위원장님들 다 나오셔서 노조 활동 뭐다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심위 노조가 저 정도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네. 분명히 공익 제보자 색출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색출해서 굉장한 탄압을 가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 연대 투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심위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방송사들이 직접적으로 다 타격을 입으실 거예요. 이미 타격 입고 예, 있죠. 그래서 그 저는 방송사 다른 방송사 노조들의 연대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그동안 잘 모르셨겠지만 네. 방심위 직원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좀 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직접적인 응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응원이요. 아,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아, 그래요? 누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해봐요. 아직 아시는 말씀하시려고 분이 하고. 좀 얘기해줘봐요. 직접적인 응원이 전 좋아요. 제가 역할이 없었다고 뭐 벌 얘기해보세요.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연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연대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보면 솔리데리티인데, 이게 어원이,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 네. 뭐냐면 이게 저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 응원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제 그래서, 질문은 그거거든요. 갑자기 왜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거죠? 뒷면이 말씀하려고 아,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제가 또 난감해 하실까 이러저런 봐. 방법을 제안하면 사주를 했다, 뭐, 이렇게 선동을 한다, 이렇게 또할것 그러긴 실시간이 미비해서 하는 사주를 그렇죠. 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 게시판에 응원글이나 뭐, 뭐, 이런 건가요? 하다못해, 예, 댓글이라도 적극적으로 아니, 뭐, 달아주시고, 후원금 같은 것도 낼수 있나요? 그런 거. 노조에 뭐 그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방법을 전혀 몰라가지고. 방심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방심위 노조가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많으니까. 걸 배우셨네요, 오늘 그러면. 아주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여튼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방심위. 맞아요. 막판에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래도 함께 하여튼. 어느 분이요? 막판에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뭐 홀로 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뭐 아,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